이몸뼈가 사라지게 되거나 살이 없어지게 되면 천장에 있는 살을 떼어다가 붙이기도 하고 또 인공뼈를 가지고 넣어서 다시 몸뼈를 재생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이 수술도 힘들고 실제로 잘 되지도 않아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또 엄청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치과 안티에이징의 창시자시죠. 네, 미니시 치과병원의 강정호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정호 원장입니다. 네. 네, 원장님 이동환 TV 공식 치과 꿀팁 요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꿀팁에 필요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치아 사이에 생기는 검정 삼각형,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면서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 또 잇몸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이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감정색의 공간이 생겨요. 근데 딱 삼각형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거를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치아는 그대로 있는데 잇몸이 채워질 공간이 잇몸이 점점 퇴축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몸이 내려간 이유를 알게 되면 바로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의 이유를 알게 되겠죠. 예. 이 내려가는 게 노화로 인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 노화는 아니고요. 네. 이것도 바로 만성 염증의 결과입니다. 이 몸에 염증이 있고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풍치가 돼서 잇몸뼈가 녹아 내려간다 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잇몸뼈가 먼저 내려가게 되면요, 당연히 살도 따라 내려갑니다. 아. 예, 그래서 점점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염증 관리를 잘 하면은 그런 공간이 생기지가 않아요. 잇몸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게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뭐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생기기도 하나요? 뭐 이런. 그렇죠, 똑같죠. 예, 왜 그러냐면 생활 습관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체의 나이는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생활 습관 그러면 안 좋은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해야 될 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양치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양치 너무 기본입니다. 기본 양치. 네.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균을 입안에 있는 구강 세균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균이 많이 안 드러나게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풍치를 유발하는 균들이 있어요. 예, 그 균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균들이 사는 곳을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예,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양치질을 정말 잘해야 된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잇몸그 사이에 있는 세균 반드시 잘 제거를 해야 된다. 예, 여러 번 닦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잘 닦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놓쳐서 세균이 생겼다면 반드시 치과를 가서 그 세균 덩어리를 제거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기본적인 습관만 갖고 있으면요, 아주 이 간단한 방법으로 잇몸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본인 잘 관리하고 또 병원 가셔서 스캐닝도 하고 잇몸치료도 하고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술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심해지나요? 어떤가요? 이것도 이제 올리면 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술 드신 분들 만취해서 들어가시면 양치하고 주무시나요? 너무 만취하면 안 하고도 자죠. 네, 그거예요. 술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술 먹고 들어가시면 양치를 안 하고 주무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훨씬 클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몸에 대한 건강,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세균이 잘 증식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잦은 음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다 하면 당연히 잇몸도 같이 안 좋아지겠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근데 흡연은 굉장히 영향이 좀 큽니다. 아, 흡연은? 예, 흡연은 어느 모로나 다 안 좋아요. 예, 흡연은 일단 혈행을 잘 안 좋게 하잖아요. 그쵸, 혈관을 축소시키게 되고 혈행을 잘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잇몸도 굉장히 모세혈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염증이나 자극이 들어왔을 때도 금방 재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담배를 피게 되신 분들은 재생 속도가 되게 느려요. 제가 이제 일례로 어떤 것들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를 뽑게 되는 발치를 하게 되면 치유를 하는 정도를 보면은 담배를 피시는 분과 안 피시는 분의 이 힐링 속도가 치유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잇몸의 어떤 재생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 예. 가능한 담배는 안 피우는 게 좋다. 네. 네,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쭤볼 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힘을 줘서 닦는 분도 있잖아요. 이것도 잇몸 퇴축에 영향을 주나요? 네,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적당히 모든 게 적당히 좋아요. 예, 네. 뭐 이도 너무 많이 닦아도 안 좋고 너무 세게도 안 좋고 약해도 안 좋고 우리 적당이란 말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딱 우리가 그 효과 있을 정도만 하면 좋은데 정말
많이 닦아서 잇몸이 상처날 정도로 하게 되면 그거는 좋은 건 아니죠. 우리 때를 밀 때 적당히 미는 건 좋지만 세게 밀면 우리 살갗이 벗겨지고 오히려 예, 네. 우리 인체의 그 피부 방음막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이모도 피부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마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안 좋을 습관이다. 네. 예, 이 말씀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 블랙 트라이앵글도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네. 이것도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염증이라는 건 우리 들으면 꼭 안 좋은 말처럼 느끼지만은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박테리아나 세균,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방어 기전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방어 기전이 아시다시피 혈액에 있죠. 우리 적혈구 안에 백혈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면역 세포들이 그 세균이 침투한 부위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빨리 가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다음 피가 몰리게 되고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로 염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이런 면역세포들이 가게 되니까 그 부위가 이제 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웰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계속 여기에 염증 상태에 있다. 즉 계속 여기 세균이 있다. 그러니까 몸도 계속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만성염증 상태 잇몸이 어떠겠어요? 잇몸이 부어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 오게 되면 만성염증인 환자분들 보면 빨갛게 잇몸이 다 부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세균을 또 이렇게 다 없애주잖아요. 스케일링하고.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스케일링도 하고 또 그 안에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잇몸 속에 있는 세균까지 깨끗하게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 깨끗이 제거하고 나면 세균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 몸에서는 세균이 사라졌네 하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염증 세포들이 가라앉죠. 그렇죠. 이제 안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붓기가 빠지죠. 예, 붓기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었던 잇몸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가게 되니까 어때요? 드디어 잇몸과 잇몸 사이에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거죠. 사실 그 만성 염증이 있던 그 시기 동안에 뼈가 파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살은 부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막혀있게 보였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염증을 제거하니까 내려가는 거 보니까 공간이 뻥 뚫려 보여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스케일링이라는 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스케일링 하다가 치아에 구멍이 뚫렸다고 오해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네요. 네, 스케일링이라는 도구 갖고는 이걸 긁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치석 정도만 떨궈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치석이 붙어 있어서 치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치석도 하얀색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치석을 딱 떨궈내니까 환자분들도 오해하시는 게, 치아를 떨궈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예, 거기에는 치석을 떨궈내서 또 공간이 있어 보이는 거. 예. 그래서 오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안 좋았던 만성 염증 상태의 몸을 깨끗하게 해준 것이지 치아를 망가뜨린 거 아닌가 절대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치료 스케일링 하고 생기는 거는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은 이거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잇몸뼈가 사라지게 되거나 살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입 천장에 있는 살을 떼어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공뼈를 가지고 넣어서 다시 몸뼈를 재생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이 수술도 힘들고 환자분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럽고 과정도 힘들고 실제로 잘 되지도 않아요. 수술 이름이 바로 그 치은이식술. 아, 치은이식술이라고 하는 거죠? 치은이식술이라나 치조골 뭐 이식술이라든지 치조골 재생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의 진행을 막는 게 최선이고 근데 이제 많이 진행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행을 멈추면 괜찮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멈춰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게 이제 안 좋냐면 이가 길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겠죠. 아까 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면 또 보기가 안 좋겠죠. 시리기도 하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저희 이제 미니 씨가 여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미니 씨가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얇게 코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몸에 위치한 부분을 분홍색으로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아까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네. 공간을 네.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심미안적으로 보이는 잇몸이 내려간 것과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앨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를 코팅을 하잖아요. 네. 아까 뿌리 부분은 뭐가 없다 했죠? 그 에나멜이 없죠. 그러니까 시드다 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코팅을 하니까 시드게 사라집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기 때문에 드디어 잇몸병이 진행되는 것도 진행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게 예, 뭐 꼭 이렇게 심미적인 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진행적으로도 바꿔주는 치료군요. 아, 오늘 이 바쁘신 우리 강정 원장님 나와주셔서 이렇게 잇몸 퇴축으로 드러난 치아의 치료까지 또 설명해 주셨고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줘서 완벽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블랙 트라이앵글 생겼을 때 예. 영상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네, 강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